草薙京。킹 오브 파이터를 대표하는 주인공 후사나기 쿄. 킹 오브 파이터 94 일본 팀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원래 요와테리가 주인공 포지션이었지만 쿄의 인기가 너무 많아 킹 오브 파이터 95부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후 쿄를 중심으로 오로치 스토리가 진행되었고 삼신기의 후손이라는 결정도 생기게 되죠. 선조 대대로 계승되어 온 후사나기류 고무술을 사용하며 불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스승이 사이슈를 15살 때 이긴 연적이 있는 격투 천재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노력을 가장 싫어하며 수련을 게을리했음에도 타고난 격투 재능을 지녔다는 설정이죠. 개발 초기만 해도 고교생이 아닌 열혈 폭주적 컨셉이었으며 이름도 키리시마 쇼였습니다. 다행히 개발 후반부에 폭주적에서 고교생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인기 캐릭터가 되었죠. 쿄는 주인공답게 자기급 경력도 있는데 고교생의 신분으로 일본 이전격투대회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이 대회에서 준우승과 3등을 한 격투가가 베니마루와 다이본 고로였는데 쿄는 이 대회를 계기로 이들과 일본팀을 결성하였죠. 일본팀과 쿄는 킹오브파이터에서 대활약을 하였고 흑막인 루갈번스타인을 꺾는 실력도 보여주지만 삼진기를 노리던 오르치 사천왕 게니치에 의해 쿄는 무참히 패배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이 패배를 계기로 노력을 싫어하던 쿄는 각성하였고 모든 기술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후 킹 오브 파이터 96에 출전해 치즈루를 만났고 오로치의 존재와 삼신기의 사명감을 알게 되었으며 라이벌인 이오리와 함께 게니치도 무찌르죠. 쿄는 삼신기로서 오로치 일족들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쿄가 가장 아끼는 여자친구 유키가 오로치 일족들이 노리는 재물임을 알게 됩니다. 삼신기의 한략으로 유키를 확보하지 못한 오로치 사천왕은 크리스의 육체로 오로치를 부활시키지만 삼신기와 쿄의 힘으로 다시 봉인됩니다. 하지만 쿄는 이때 모든 힘을 소진하여 탈진에 쓰러졌는데 그 틈을 타 네스츠라는 조직에 의해 쿄가 납치당하게 되죠. 네스츠 조직은 오래전부터 쿄의 불꽃에 흥미를 두고 있던 암흑 조직이었고 납치한 쿄의 유전자를 이용해 수많은 복제 클론들까지 생성했으며 세계 정복에 이용하려 합니다. 쿄의 유전자로 탄생한 네스츠 캐릭터가 KDC이며 이때 주인공 자리도 물려주게 되죠. 납치되었던 쿄는 탈출에 잠적하게 되었고 네스츠 조직이 킹 오브 파이터 2채널 대회를 직접 개최하자 일본팀을 재결성해 참가합니다. 그 뒤 애쉬와 슈네이로 주인공이 바뀌었음에도 쿄는 꾸준히 출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킹 오브 파이터의 진 주인공을 아직 후사나기 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최고 전성기는 94에서 98이었고 이 시절의 임팩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재 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매 시리즈마다 스토리가 비중있게 등장하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가로!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다이몬 고로. 주인공 일본팀의 모티브는 3대 재해, 화재, 번개, 지진이었는데 고로가 지진을 일으키는 괴력의 캐릭터를 담당하게 되었죠. 설정상 킹 오브 파이터 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유명인이었지만
현재는 효와 베니마루에게 밀려 비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루는 과묵한 성격으로 인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혼화한 성격과 금메달리스트라는 명성 덕분에 격투가들뿐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죠. 야부키 신고가 방화범으로 몰려 경찰서에 갔을 땐 다이몬 고루의 변호로 경찰이 바로 풀어준 적도 있습니다. 스토리상 킹 오브 파이터 97을 끝으로 격투계를 은퇴하고 유도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킹 오브 파이터 99, 2000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킹 오브 파이터 98은 스토리가 없는 드림 매치이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었지만 사실상 비인기 캐릭터라 은퇴를 핑계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킹 오브 파이터 2001에서 다시 돌아온 쿄의 설득으로 일본팀이 부활해 재등장하죠. 이때 다이몬 고로의 아들 쿄 고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02, 2003, 12, 13, 14에 꾸준히 등장했음에도 인기가 오르지 않아 주인공 대접을 받지 못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됩니다. 캡콤 대 SNK 시리즈에 쿄와 베니마루가 등장하지만 고로만 등장하지 못하는 굴욕도 당합니다. 성능이 좋은 편이지만 다루기가 힘든 편이며 일본 내에서는 보수적인 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진 데다 국뽕이 심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이카이도 베니마루 키오파이터 94 일본팀으로 첫 등장한 이카이도 베니마루 후산하기 쿄와 더불어 킹 오브 파이터 올 시리즈에 등장한 개근 캐릭터입니다. 일본인이지만 서구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혼혈이기 때문이죠. 설정상 재벌가의 아들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격투가가 되기 전 모델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누리다가 자신의 격투 천재성을 뽐내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격투대회에 출전했는데 이 대회에서 훗날 일본팀 쿠사나기 쿄와 다이몬 고로를 만나게 되죠. 고로는 이겼지만 쿠사나기 쿄에게 패배한 뒤 진지하게 격투계에 입문합니다. 선천적으로 번개를 다룰 수 있는 초능력을 지녔으며 꽃미남이지만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후세칸입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 유부녀인 바네사에게도 대시합니다. 다행히도 미성년자인 콜라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 번개를 다루는 셸미가 베니마루의 누나라는 설이 퍼지기도 했지만 서로 남남이며 공통점은 셸미도 이성을 밝히는 친녀입니다. 베니마루는 쿄에게 패배한 뒤 쿄를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을 하지만 야가미 요리가 쿄의 라이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묻혀버렸죠. 쿄에게도 묻혀 일본팀 넘버2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키오파이터 대회뿐 아니라 전 세계 대회를 참가해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로 보면 켄 역할과도 비슷하군요. 사실 베니마루는 원조 주인공 쿄보다 주인공 팀으로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9 당시 쿄가 네스치에게 납치당했고 새로운 주인공이 된 케이데시와 베니마루가 한 팀으로 등장했죠. 신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는 슈네이를 돕는 역할이며 22년 만에 주인공 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